남자친구가 혹시 있나요? 어, 있다. 이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이런 또 아버님의 네. 이렇게 또 감시가 있을 때 아~ 오히려 사람은 더 짜릿해지지. 예. 남자를 사랑하는 뭐 필살 애교가 있다. 이게 뭐예요? 저요? 네. 아, 필살 애교라기보다는 제가 예. 남자친구를 꼭 만나면 항상 이렇게 뼈가 없어요. 연체동물이. 어, 무슨 말이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연체동물이 돼요. 네, 말, 아까 보니까 어떡해. 굉장히 뻣뻣하시던데. 연체동물이 되신다고요? 애교가 그렇게 많아요. 아, 저도 그래요? 모르게 어,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될까요?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베이비 이렇게 부르고요. 아, 베이비 이러고 그리고 뭐 밥 먹을 땐 항상 맞은편에 앉고 옆에 앉아서 아,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든 뭐 항상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있고 어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고 머리카락이 올리고 있고 제 신체 일부를 이렇게 올려놔요. 항상 있으면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운전을 해도 그냥 계속 이렇게 막 붙어 있고 TV 볼 때에도 남자친구는 이렇게 운전하는 거 아니야? 경제 못하게 돼야 남자친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삼촌씨 아니 아하. 물론 사랑하는 사이 좋은데 그러다가 아, 그런 남자친구 한 번 정도 짜증나서 아 좀 가 한 번 딱 한 번 아,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오래 버텼을까요? 어떻게 오래 버텼을까요? 장기간 만나셨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은 미쳐 날뛰었을 것 같아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혜성씨 몇 살 위에까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몇 살 연상? 저는 또 한 가닥 기대를 아니 뭐 너무 형이야 갑자기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저 세월은 안 돼! 세월이 만나겠습니다. 일단 애기라고 부른다. 애기야 가자. 아유 우리 애기. 아~